안녕하세요. K비즈 공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막대 비즈와 지르곤 축구볼 3mm를 이용해서 교차 기법으로 만들 수 있는 마스크 거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랍스터 걸쇠 없이 만들 수 있는 마스크 거리로서 초등학생 수업도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막대 비즈와 지르곤 축구볼 3mm, 낚싯줄 2호 양팔 길이하고도 한팔 길이 더 사용했고요. 축구볼 6mm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리 바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허리 바늘을 사용하면 좀 만들 때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는 허리 바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비즈, 막대 비즈 10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10개를 넣은 다음에 5개를 두 줄로 나와 보겠습니다. 낚싯줄 두 줄로. 막대비즈 5개를 넣었는데요. 해서 5개가 낚싯줄 두 줄로 나와서 이렇게 동그란 구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비즈 5개를 넣은 다음 축구볼 하나랑 축구볼 한 개를 넣은 다음 비즈 한 개를 넣고 축구볼로 나와서 비즈 5개를 통과해 줍니다.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다음은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비즈 한 개를 넣은 다음 교차를 했습니다. 막대 비즈 10개를 넣은 다음 낚싯줄 2줄을 이용해서 막대 비즈 5개를 넣어준 다음 낚싯줄 1개로
막대비즈 5개를 넣고 축구볼 하나, 비즈를 넣은 다음 축구볼 막대비즈를 통과하였습니다. 막대비즈 1개로 교차를 했고요. 이제 양쪽으로 막대비즈 3개씩을 넣고 비즈 1개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3개를 넣고요. 3개를 넣은 다음 교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었는데요. 다음은 낚싯줄 한쪽에는 막대비즈 3개를 넣고 다른 한쪽 낚싯줄에는 막대비즈와 축구볼 하나, 막대비즈 1개를 가지고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쪽으로 축구볼이 들어가는데요. 비즈. 축구볼. 비즈. 비즈 한 개로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 방법을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1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은 비즈 3개를 넣고 양쪽으로 비즈 1개로 교차를 합니다. 막대비즈 양쪽에 3개씩 넣고 비즈로 교차를 해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로만 70번을 교차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막대 비즈로만 70번을 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하고 같은 방법으로 교차한 상태에서 막대 비즈, 축구볼, 막대, 또 반대편에 막대 3개, 막대 가지고 교차를 한 다음 또 엇갈리게 해서 막대 비즈, 축구볼, 막대 비즈, 또 반대편에 막대 비즈 3개를 넣고 여기까지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대비즈 3개를 넣고 교차를 한 다음 반대편으로 축구볼을 넣겠습니다.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10번을 다 넣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즈 3개를 넣고 양쪽에 비즈 3개씩 넣고 막대 비즈로 교차까지 하였습니다. 이쪽 낚싯줄에 비즈 5개를 넣고 축구볼 하나를 넣은 다음 비즈 하나를 넣고 축구볼로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반대편 낚싯줄에 비즈 다섯 개를 넣은 다음 같은 방향으로 낚싯줄 두 개가 들어간 다음 막대비즈 양쪽으로 다섯 개씩을 넣어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비즈 다섯 개씩을 넣은 다음 양쪽으로 다섯 개씩 넣은 다음 여기서 묶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씩 묶어준 다음 올라왔던 빗으로 다시 내려가 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빗으로 다시 내려와 주고요. 이렇게
묶었던 자리는 약간의 접착제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잘라주면 이렇게 마스크 거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양쪽으로 마스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